오늘 알아볼 코인은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지속적인 하락으로 우리 많은 홀더분들 스트레스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으신데요. 이번에 참 의미 있는 상승 나와주면서 이 상승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바이누 호재와 차트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가격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실 건데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우리 시바이누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시바이누의 폭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시바이누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며 고래들의 매수세도 현재 지금 꾸준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40% 가까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바이누의 마케팅 책임자인 루시는 시바이누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바스왑을 바이낸스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시바스왑은 시바리움에서 가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토큰이며 시바리움 생태계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토큰이기 때문에 만약 시바스왑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로 우리 시바이누의 엄청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바이누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바이누 거래량은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이런 매수세가 붙어준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 주는 모습이 나와 주었는데, 이런 상승을 보면서 이쪽 구간에서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줬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력들은 여기서 한번 떨궈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개미들 한번 털어주고 2차 폭등을 위해서 가격을 다시 한번 더 올려줄 것으로 보이니 지금 하락에 있어서 우리 홀더분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으시네요. 이렇듯 현재 우리 시바이누는 조정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요 시장의 관심을 시바이누에게로 돌려줄 촉매제가 하나 있다면 3월 달에 보여준 그 엄청난 폭등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도 하반기에 이 엄청난 촉매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바이누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엄청난 양의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 시바이누의 엄청난 폭등을 우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요 촉매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실 건데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11월엔 엄청난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인데요. 초반엔 트럼프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인 얘기하다가 미국 대선이 왜 나오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국 대선과 암호화폐 시장이 무슨 연관이 있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이 되는 어떤 재료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AI가 될 수도 있고, 방산이 될 수도 있고, 친환경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테마들은 빠르게 바뀌고, 오르기 전에 먼저 선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지, 어떤 테마가 각광을 받을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급격한 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단순하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외교, 군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세계 전반에 걸쳐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2024년 올해 후보들 간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타겟층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가 5억 명을 돌파하고 전년 대비 34%나 성장하는 등 시장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두 후보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 또한 두 후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리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세 초반엔 가상화폐 시장에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었지만 리플과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기업들과 접촉하며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시장 동향을 내다봤을 때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10년 내 최대 200배까지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후보들 모두 가상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주며 시장의 분위기는 누가 당선이 되던 엄청난 불장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테마코인인 마가코인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400%가 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을 딴 카마코인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130%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선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는 사례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 하반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큰 돈을 벌기 위해선 마가나 카마처럼 대선 관련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와줄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이 바로 이 코인인데요. 대선 관련해서 제가 최소 3만% 이상 상승 기대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미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코인인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거래량을 좀 합산을 해보니 세력들이 긴 시간 매집을 하면서 조만간 또 한번 폭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매수하시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 보시면 가격이 100원도 안 해요. 굉장히 저렴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요 대선 관련 코인 여유가 되시는 만큼만 담아두시더라도 올 연말은 굉장히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선 이 코인을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요렇게 블러 처리를 해둔 이유가 유튜브 정책상 제가 코인명을 노골적으로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이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 나는 정말 2024년 연말에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 기회를 이번엔 정말 꼭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텐데 이쪽으로 공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매일 점심 이후에 문자 확인한 다음에 그 번호로 자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점심 드시고 나서 이 문자 확인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공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눌러주시면 제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 그쪽으로 공유 두 글자 남겨두셔도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후원은 절대적으로 받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날 점심 이후에 핸드폰 확인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